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머신 센터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기 편으로 해서 나간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을 답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 도면이 나갔거든요. 요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현재 그 머신 센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가공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작성이 잘안 돼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답을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 생략을 하고 바로 프로그램 작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1차는 무조건 평면 가공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좀 집어넣어 주세요. 이니셜 안 집어넣으니까 누구 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은 요총세 가지만 넣어 주시고, 다른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선택해 주시는데, 얘는 페이스 커터, 직경은 80자리로 해서, F80자리로 해서 작성해 주시, 주소 넣어주시고, 그 다음 회전수는 2000에, 그 다음에 원점 잡아주시고,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길이 보정, 절삭력 키시고, 그 다음에 Z값은 0으로, F값은 300으로 맞춰줍니다. 다 됐으면은 X는 플러스 150으로 가주시고, Y는 70으로 가주시고, 이때 G00 괜찮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50 괜찮고요. 그 다음에 Z 10점. 절삭력 오프. 그다음 Z150점, N05, N0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페이스 커트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센터 드릴 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 드릴 구멍 중심점에 있는 X, Y 값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건 각자 구하세요. 저도 그냥 이걸 좀 정지시켜 놓고 좌표를 구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드릴 중심점의 좌표를 다 구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드릴 공구 T02 N06 쓰시고, 회전수 똑같이 1000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 사용 절대지령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첫 번째 위치. 그다음 두 번째 위치. 그다음에 드릴링 사이클. 그다음에 세 번째 위치. 이어서 그렇게 됐고요. 됐으면 원위치. 여기다가 블록 하나를 더 추가로 해서 절삭력을 미리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삭력 최대한 빨리 끄세요. 그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얘를 카피를 하고 드릴 작업 들어가면 돼요. 드릴은 8파이 드릴.
회전수는 700 조인트 F값 H값 H값 수정 잘 해주세요. 저번에 실습할 때 보니까 2명 정도가 H값을 안 바꿔줘가지고 뒤에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사 개념을 하다 보니까 놓친 경우가 있네요.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터지기까지 끝냅니다. 조정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을 하고 자 먼저 1차적으로 한 바퀴 돌려야 돼요. 똑같이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기 피가 5mm니까 5mm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 하겠습니다. 6.6점 저 치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치수 좀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치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요 점이랑 여기 거리가 5 정도 나오네요. 거리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5로 잡혀 있는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요 거리가 4.5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바퀴 돌릴 때 4mm 간격으로 돌리셔야 될것 같아요. 4mm. 그러니까 X는 4. 1차 잡아주고, 그 다음에 Y는 96으로, 그 다음에 X는 96, Y는 4, X 4로, X5로, X5, 여기 X6이어야 돼요. X6으로 가주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X6. 그 다음에 이제 Y는 50. 만큼 올라가 주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G0, 3. 반시계 방향. X는 5에, Y는, 70, 80, 85. 85만큼 가지고 R 40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 X는 여기 거리값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여기 거리값이 8 나오네 지금 13 13만큼 가지고 준비를 했고 Y는 95 못따게 해주고 못따게 대각선 해주시고 X는 75만큼 가주면 600 하겠죠. 그 다음에 Y는 밑으로 5mm만큼 내려가 주시면 90만큼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03. X는 현재 위치에서 15를 더하니까 85. Y는 15를 빼니까 80. 그 다음에 IJ, I는 플러스 10. 그 다음에 G01 X는 90까지 가주시고 그 다음에 X는 95에 Y는 35 그러니까 55가 되겠네요 55 아니 65? 65가 되겠네요 60만큼 가주시고 대각선으로 G02 시계 방향 X는 85에 Y는 5에 R 120 이렇게 들어갑니다. 85에 5, 그다음 G02에 X는 자 이어서 G01 X는 10, 16까지 가주시고
그다음 지공이 시계 방향 x는 6에 y는 15에 r 말고 iz를 쓸 경우에는 j는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현재 보이는 여기 r이 이제 10이라는 거죠. 10 r 10. 자, 이렇게 해서 1차 가공하고 안전거리 좀 안전거리도 있고 좀 여유 있게 좀 중복시켜서 올라가주고 안전거리 띄워주고 저상력 끄고 그다음에 또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다음에 공구변은 안 했죠? 공구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갑니다. 지고 G40 G00 X는 첫 번째 요 위치로 갑니다. 요 위치로 진행을 해요. 여기 좌표가 아까 드릴로 했을 때 여기 위치 되겠지? 34에 36. 그래서 34,36으로 해서 일체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G01 Z 마이너스 얘는 5mm니까 얘들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5로 이렇게 해서 1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41을 유지할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G41, X는 6.5만큼 현재 위치도 빼면 28.5가 되겠네요. 28.5, 그다음에 D04, 28.5.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28.5가 27.5가 되네요. 계산해보니까. 27.5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y는 얼마큼 내려가야 되냐면, 자, 그 다음에 y는 31만큼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G03 반시계 방향. X는 현재 위치에서 6.5를 빼주시면 돼요. 21만큼 가주면 되고, Y도 현재 위치에서 6.5를 빼면 24.5. 그 다음에 IJ, J는 마이너스 6.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G01로 해서, 그 다음에 16에서, 6, 20, 13mm 빼면 y 값으로 대략 5mm 정도는 더 5mm가 아니라 3mm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제 6.5니까 3mm만큼 빼면은 y는 21.5만큼 내려가 주시고 다시 G04 x는 현재 위치에서 6.5를 더하니까 27.5 y는 마찬가지로 6.5를 빼면 15. 그 다음에, 6.5. 이렇게 얻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G01. X는 64.5로 갑니다. 그 직선. 여기까지 가준 거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G03 반시계 방향 X는 현재 위치에서 6.5를 더하면 70에 71. Y는 현재 위치 6.5를 더하면 2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J는 플러스 6.5가 됩니다. G01 Y는 마찬가지로 3mm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24.5가 될 거고요. G03 X는 똑같이 64.5에 y는 현재 위치에서 3.5, 6.5 더하니까 31에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 6.5 이렇게 y는 31. 그 다음에 G01, x는 현재 이 위치까지 가줘야 되죠.
그러면 현재 위치도 마찬가지로 34에서 6.5를 더하면 40.5 정도 위치가 되겠네. 40.5. 그 다음에 Y는 다시 36만큼 올라가주고 마지막 703. X는 아까 첫 번째 요 위치 얼마나 붙였냐? 27.5로 붙였네. 27.5로 가주고 그 다음에 Y는 상관없고 I는 마이너스 6.5로 해서 돌려주시면 끝났죠. 그 다음에 시공을 줬던 10점 지공, 치사 10, 지공공, 이번엔 위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요 위치로 가는 거죠. Y, Y 값은 여기가 얼마였냐면, X34에 Y34였나? 아닌데. 아이고, 틀렸네. 여기가 34가 아니라 64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64. 34에 64인데, 참았구나. 64. 34에 64. 그래서, X는 34에 Y는 64로 맞고, 다시 이동시켜 주시고, G01, Z는 마이너스 5점. G41, D04. X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X 6.5를 더한 값으로 가면 40.5만큼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위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5, 그 다음에 Y는 올라가야 돼요. 이 라인 얼마큼 69만큼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 X는 저 현재 위치가 64.5까지 가주시면 되겠네요. 64.5 이 위치 말하는 거죠. 그 다음 G03 반시계 방향 X는 71 Y는 78.5 78.5 78.5, 75.5, 75.5. 그 다음에 IJ, J는 플러스 6.5. G01, Y는 78.5가 되겠죠. 이렇게. G03, X는 64.5. 그 다음에 Y는 85. 그 다음에 IJ, I는 마이너스 6.5가 되겠습니다. G01, X는 X는 저기 현재 위치가 24.5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위치가 24.5. 위에 거 좌표를 좀 확인하고, 24.5. 처음 시작할 때 부분이었으니까. 27.5, 27.5. 27.5까지 가주고, 그 다음 G03 반시계 방향, X는 X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G03 X는 21, 그 다음에 Y는 현재 위치에서 6.5를 빼니까 78.5. 그 다음에 J는 마이너스 6.5. G01, Y는 75.5. 703, X는 다시 27.5에 Y는 Y는 69. 그다음 IJ, I는 6.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701, Y는 제자리 64까지 와주시고 703, X는 처음 위치니까 40.5.
그 다음에 y는 생략하고 ij는 6.5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끝났고요. 원치 4700 다시 요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켓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켓 부분은 여기 둘레구멍 위치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치는 X는 80에 Y는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가공 깊이가 토탈 8mm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4mm씩 끊어서 두번 나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Z-4만큼 들어가서 그 다음에 G41, D04. 사실 D04 생략 가능합니다. 고정번호가 안 맞기 때문에. G40만 넣어주고 Y 12시 방향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0에서 12를 더하면 62만큼 올라가 주시고 반시계방 G03, Y62 생략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IJ, J는 마이너스 12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Z15 나와주시고 G0을 뜨시고 나와주시고, 다시 G40, G09, X는 80에 Y 50.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G0을 제대로 8. 이렇게 다시 진입을 합니다. 자, 요게 좀 귀찮은데요. 한 바퀴 가공을 끝내놓고, 그 다음 바로 Z축 방향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고정 취소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 주셔야지만, 원호 가공할 때 찌꺼기 남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귀찮더라도. 저는 이렇게 안 했던 분들이 불량 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카피하세요. 그냥 요거는 카피해가지고 갖다 붙여넣기. 그러면은 끝난 거고요. 그래서 1차 가공 끝.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강화로 여기 R7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또 마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G00, G40, G00, X는 똑같고 X를 잡아줄 거예요. 아니 X가 틀리고 X가 68, Y는 50을 잡아주시고 G0Z-4 그 다음에 G41 뒷값을 생략하고 Y는 7을 더하면 57. 그 다음에 G03 Y 57. 그 다음에 J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1차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G0에서 들어 마이너스 G0에도 사실 쓸 필요 없겠네. 중복되니까. 그죠? G0Z-8. 큰일 났거든요. G40, G00, X는 68에 Y 50점 다시 잡아주시고, G0에는 Z-8. 그 다음에 나머지 카피.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못 따기도 진행을 원래 해야 되는데, 못 따기는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곽 포켓, 마무리 짓고, VCNC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줘야겠죠? 절성력 오프. 그 다음에, 안전거리 확보. G40 넣어주고, 그 다음에 G28, G91, Z0, 그 다음에 G28, Y0, N02.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VCNC도 한번 시뮬레이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좀 불러와야겠죠? CNC님의 실기시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불러와주고, 그래서 페이스 커트, 센터 드릴, 드릴, 그 다음에 엔드밀 10자리.
자, 그 다음 소재는 100에 100에 21로 잡아주고, 공구는 페이스컷도 80. 그다음 센터들 표지 8짜리. 마지막 평면 대별 10짜리 잡아줍니다. 원정 왼쪽 하단부터 잡아주고 마이너스 끝도 집어넣고 다 됐으면 편지 리셋. 그다음 속도 줄여주고 사이클 스타트. 아, 자동 리셋 사이클 스타트. 어이구, 속도 엄청 빠르네. 다시 자동 리셋 사이클 스타트. 프로그램이 이상한가? 뭐 쑥쑥 지나가지? 아, 갑자기 이상하네. 불량났어요. 수정하고 701이 빠졌네. 다시 리셋. 소재 바꿔주고 사이 자동 개시. 센터들 이렇게 됐지? 그거는 점프해먹었고 점을 빼먹었어요. 다시 수정. 그다음 트리. 랜드물 가공. 자, 이제 가공은 끝났는데, 가공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짜투리가 많이 남았네, 그죠? 짜투리 남은 게 지금 문제가 되네요. 도면 체크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는 잘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남았고, 여기가 좀 남았네요, 그죠? 이거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뮬레이션 마무리 짓고요. 자, 시뮬레이션 가공을 해보니까요. 요 부분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 여기에 찌꺼기가 하나 남았는데, 근데 이제 가공이 다 끝나고 나서 추가로 이런 부분을 깎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재료도 남는 부분이 좀 넓으면은, 아까 여기 보니 여기 이 정도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남량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조금 남은 부분. 이런 거는, 이게 좀안 좋은 게, 이게 이런 걸 이제 추가로 가공할 때 이게 휘어요. 휨이 발생해가지고, 뭐, 제대로 깎이면은 문제가 괜찮은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 휨이 발생하다가 나중에 이게 제대로 가공이 안 되면은, 여기가 뭐,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 공구의 문제가든지 아니면 재료의 문제가든지 문제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찌꺼기를, 그러니까 잔사 가공이 남는 부위가 생기게끔 가공을 하면 원래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 깎을 때부터 아예 여기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이런 찌꺼기가 안 났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엔드밀 가공할 때, 엔드밀 가공할 때 그냥 인위적으로 돌렸던 거를 좀 수정을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바퀴 돌릴 때 얘 같은 게좀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수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 돌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여기는 따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면적이 넓으니까 상관없고 여기만 수정을 좀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Y4로 갈때 Y를 한4 말고 한 30만큼만 가지고, 그다음에 X를 92 정도, 그 정도 수정을 좀한 다음에 내려가는 걸로 Y 5까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엔드밀 십자니까 8mm씩 깎이는 거니까 아마 다 날아갈 거예요. 이쪽 부분 날아갈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대로 하라고 했더니 뭐 어차피 세 바퀴 돌려야 돼. 세 바퀴 돌리려면은 여기 이쪽 여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도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냥 여기만 깎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깎냐면, 가공이 다 끝난 이후에, 가공이 다 끝난 이후에 공구를 다시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G40, G00, X는 플러스 한110 정도 가주시고, Y 같은 경우에는 Y는 5mm 빼면 95, 거기서 5mm 더 빼면 90, 90만큼 가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G0에 Z는 마이너스 4, 5죠. 5만큼 가고, 그 다음에 X는 갑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10, 여기 20 보니까 20만큼 더 해주면 되겠네. 20만큼 뺀 90, 90만큼 쭉 깎는 걸로 다 됐으면 완료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했고요. 수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정한 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그 찌꺼기 남은 거 다시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수정을 하다 보니까 놓친 게좀 있어요. 지공이랄까, 근처의 부분. 점.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맨 밑에 수정을 좀 하는데, 여기가 Y는 90으로 잡았는데 90한3 정도? 그 정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보정도 수정해 줘야 돼요. 4가 5점, 5mm를 잡아주셔야 되고, 다 됐으면은 잠깐 소재 껐다 켜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면 커트
1번 센터를 2번 드릴 팔자리 3번 그다음에 10자리 4번 원점 잡아주고 됐습니다. 다 됐으면 사이클 스타트. 천천히 다시 밀어볼까요? 찌꺼기 들어왔네. 최근에 X값도 중요하겠네. 자, 수정 X가 89 정도 그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94 정도에 더 올려주시고 다시 일선으로 다시 응? 또 났네? 그러면은 87 정도 수정할게. 87. 오케이, 잘된것 같네요. 우선 잘 나온 것 같고, 검증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도면적수. 도면적수 들어가야 돼요. 간략하게 치수 뽑아보고, 오케이. 40.8? 저게 40.8이었지? 자, 그 다음에는 오케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